여러분 반갑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그동안 집안에 고관절이 부러져서 제대로 생활할 수 없는 귀한 분이 계셔서 수발하느라고 방송을 못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또 여러분과 함께 사진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풍 업로드가 또될수 있기를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진 잘 찍는 법, 김영사에서 나온 사진 잘 찍는 법의 31페이지를 여러분과 함께 보시면서 사진 얘기, 제가 찍은 만행 하와드에서 화계사까지 현각 스님의 사진을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공동번역 성경을 그대로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이 얘기는 어서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서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인간이 언어를 같이 써서 우리들이 흩어지지 않고 큰 삶을 함께 살아보자. 이런 뜻을 인간의 의지를 바랍니다. 그때 이제 신이 와서 우리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다르게 하시고, 우리를 흩어버리시죠. 이제 그 얘기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저는 언어와 구음이라는 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의 한 장의 사진으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을까? 한 장의 사진으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얘기지만 대단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언어를 철학의 한 주제로 삼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읽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또 담론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돌을 빚어 불에 단단히 굽고 흙 대신 역청을 써서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와 같은 조리 있는 표현으로 사람의 생각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과 같은 집단의 정신적 목표를 설정할 수도 이것이 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언어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언어라는 겁니다. 언어. 조리 있게 합리적인 생각을 우리가 읊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뜻을 한쪽으로 모을 수가 있겠죠. 또 하나의 언어는 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음은 사전적 의미로는 구강으로만 기류를 통하게 하여 내는 소리. 구강으로 기류를 통하게 하여 내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광의로는 울음소리나 비명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비명 소리가 들렸을 때 당사자가 몹쓸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반가워 소리를 지르는지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누가 고함을 꽉 지르는데 몹쓸 일을 당했는지 너무 반가워서 그런지 그 고함 소리에 여러분은 내용이 파악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구음이라고 합니다. 구음의 특징은 단말마저 비명 한 소절에 그 상황 전체의 분위기를 깨뚫게 해주는 전달력이 있으며 누구나 바로 헤드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구음의 장점이지요. 고래들이 북극에 있는 고래가 뭐 구음을 소리를 내면 남극에 있는 고래가 알아먹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언어와는 약간 다른 구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다. 또 사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사진을 두고 영상 언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상 언어라고 말하죠. 이때의 언어는 말 그대로 언어를 지칭합니까? 아니면 구음을 가리킬까요? 언어를 가리키면 저널이나 언어를 가리키면 저널이나 공적 다큐멘터리 성향이 강한 사진이 됩니다. 구음을 가리키면 예술이나 사적 다큐멘터리 성격이 강해집니다. 이게 참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어느 쪽을 가리키든지 둘다 완전한 의사소통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진 이미지가 가진 숙명이 올시다. 사실 전달은 가능할지 몰라도 진실의 전달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백디의 전달은 가능하지만 그 속내에 속속들이 있는 참내에 대한 이야기는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사진이 가진 숙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언어적 사진이나 구음적 사진 모두 전제를 필요로 합니다. 말 그대로 제목이나 작가 노트를 통해 작가의 의도, 즉 전제를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진전 할 때나 책낼때 제목 붙이잖아요. 그 제목이 제목을 통해서 사진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를 열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냥 사진만 늘어놓으면 여러분들은 그 사진을 통해서 사진만을 통해서는 어떤 느낌은 받을 수 있지만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모든 것을 말하라. 야, 참 이렇게 멋있는 말이죠, 그죠? 한 장의 사진으로 말하라. 사진으로 말하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완전을 향한 우리의 바람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제목이나 작가 노트의 첨부로 알수 있습니다. 사진만 가지고 다 말할 수 있으면 사진으로 하면 되죠. 그런데 작가 노트가 필요하고 거기에 뭐 서문이 필요하고 제목이 필요한 이유는 그렇지 사진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좋은 사진은 언어적 요소와 구음적 요소 모두를 겸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어적으로나 구음적으로나 다한 방에 보면 가슴이 철렁하게 내려앉아야 된다. 그러면서 속속들이 사실, 팩트, 그 팩트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진실이 드러나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한 장의 사진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할 때, 즉 제목이나 캡션 또는 작가 노트 없이도 누구나 알거나 느끼게 하는 것이 하는 사진이 바로 역할을 다한 명작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명작은 쉽지 아니합니다. 어떻게든지 설명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실을 찍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연으로 발생한 것인가 하는 얘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사진은 구음입니까? 아니면 언어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구음과 언어를 동시에 겸비해서 발표를 하십니까?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만행 하버드에서 학예사까지 하는 것은 미국 하버드 대학을 나온, 하버드 대학 대학원을 나온 현각이라고 하는 스님, 한국에 여러분 다 유명한 분인가 잘 아시죠? 네, 이분의 사진을 제가 한 20년 전에 찍었어요. 열림원이라는 출판사에 의뢰로 찍어서 이 책이 참 진짜 많이 팔렸어요. 정말 많이 팔린 책이거든요. 아마 이게 물론 내용도 좋지만 사진이 이 안에 들어가서 책도 많이 팔렸다. 이런 얘기를 짬짬이 많은 분들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진은 표지 사진이에요. 표지 사진. 말 그대로 클로즈업 돼 있죠. 클로즈업이 되어 있는 스님이 명상 좌선하고 있는 사진을 제가 좌선하고 있는 것을 제가 사진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은 약간 다르죠. 뭐 그죠? 클로즈업 돼 있고 약간 뒤로 나가서 다시 클로즈업을 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실제는 이렇게 클로즈업을 한 거죠. 조금 더 자세를 낮춰서. 예? 자, 이 사진은 어떻습니까? 스님이 법문한다 그러죠. 강론하시는 것을 제가 사진으로 찍었는데 이 사진의 내용은 이 사진의 이 사진은 스님이 격렬하게 사회운동, 학생운동을 하던 대목이 있는 챕터에 이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격렬하게 운동하고 있는 것이 이 사진으로 표현되어서 들어가 있죠. 이제 스님이 휴식하고 있는, 그죠? 다른 많은 외국인 스님들과 휴식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그 다음 사진, 휴식, 역시 휴식하고 있는 사진이 또한장 등장하죠. 제가 다시 한번 이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대충 이런저런 얘기를 다시 할 건데, 일단 우선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스님이 강도하고 있는 사진인데, 요 뒤에 계시는 분이 아마
글쎄요. 어떤 스님인지 모르겠어요. 경허 스님인가? 만공 스님인가? 그냥 뭐 경허 스님의 제자 만공 스님이신지 아니면 경허 스님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내가 알고 있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까먹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스님이 혼자서 이제 좌선하고 있는 광경. 지하철 안에서 영자 신문을 읽고 있는 모습. 법문을 마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담소하면서 웃고 계시는 모습, 강론하시는 모습, 그죠? 혼자 쉬고 계시는 모습과 책의 두 번째 책의 표지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19장을 출판사에 제공을 했었어요. 19장을 출판사에 제공을 해서 책이 나올 때, 그때 당시 이거는 사실 비밀이지만 세월이 오래 흘러서 드리는 말씀인데, 주관님이 여성 주관님이셨어요. 그 주관님이 저보고 혹시 기자가 와서 선생님 사진은 얼마나 찍으셨습니까? 얼마 동안 오랫동안 찍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한 6개월 정도 걸렸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저녁에 가서 강론하는 사진을 찍고 이렇게 강론하는 사진을 찍고 그다음 아침에 절에 올라가서 차차 휴식하는 사진을 제가 찍으면서 그러니까 저녁에 찍고 자고 그다음 아침 찍고 부산으로 온 거예요. 서울까지 가서 화계사까지 같이 찍고 그러니까 실제로 찍은 시간은 한 두세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 19장의 사진을 제공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기자가 물으면 6개월 이상 찍었다고 말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누가 묻는 사람이 없어서 거짓말은 안 하게 되었는데 오늘 그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들 잘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클로즈업 사진이 나오죠. 탁 보는 순간에 명상하나? 좌선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죠? 외국 사람이네. 잘생겼다. 뭐 이런 것부터. 근데 책 제목은 만행 하바드에서 화계사까지. 그러니까 만행 하바드에서 화계사까지의라고 하는 주제 제목이 있잖아요. 그 제목에 맞는 걸맞은 사진을 찍어 보시라, 찍어 달라 이런 제가 의뢰를 받은 거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역시 스님이 좌선한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앞 사진은 완전한 클로즈업이고 뒷 사진은 조금 덜 클로즈업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스님이 법문하면서 강렬한 얘기를 하시는 과정을 또 쭉쭉 이렇게 고요할 때와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사자호를 토할 때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근데 저 사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운동을 하던 그 대목에 이 사진이 들어가게 되었죠. 스님이 담소를 나누면서 옆에 있는 동료 스님들과 차를 한잔 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요 사진을 보시면, 다음 사진,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있는 잔이 저의 잔입니다. 이 잔이 제 잔이죠. 제가 차를 마시던 잔이고,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가 제가 마시던 잔입니다. 제가 23mm로 이 사진을 찍었는데, 스님은 말씀, 차를 든 채로 말씀하시고, 두 분은 두 분대로 담소를 뭔가 재밌게 나누고 계시고, 이 스님도 차를 들고, 아마 싱가포르에서 오신 스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차를 마시려고 입에 대고 있고 이분은 이 스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단한 사람도 동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동작이 극적인 부분까지 갔을 때 제가 셔터를 눌렀어요. 이건 그때 당시에 트라이엑스라고 하는 필름 카메라 필름으로 찍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F4 하는 니콘 F4 하는 카메라를 찍었어요. 아, 제가 며칠 전에 니콘으로부터 시장에 나오기도 전에 D6 하는 카메라를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카메라를 사지 않고 니콘이 새 카메라가 나올 때마다 2년 또는 새 카메라 나올 때까지 카메라를 대여해 줍니다. 그냥 뭐 거의 주다시피 하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다음에 그 카메라를 갖다 주면 또새 카메라, 새로운 D6 다음에 D7이 나오겠죠? D7이 되면 그때 또 카메라를 받아오겠죠. 근데 제가 D6, 그전에는 D5를 썼는데, D5가 손에 익어서 D6는 아직 찍어보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에 D6를 한번 찍게 되면, D6에 찍은 제가 느낌, 나와 니콘 카메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스님이
동작이 있고 두수님도 동작이 있고 여기도 동작이 있고 경청하는 동작이 있고 이렇게 다섯 분의 동작이 퍼펙트한 순간에 이거 실제로 이렇게 찍힌 거예요. 이렇게 잘랐어요. 파인더를 들여다보면서 덩어리로 보면 이게 다 보입니다. 덩어리로 보면 여기다 신경 쓰면 이게 안 보일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은. 근데 저는 여기다 보아도 이게 보여요. 그거를 이제 주변시로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자기가 보고 싶은 거는 정확하게 보면서 주변시를 같이 보는 거죠. 주변시는 어리버리한 연못까지 다 보는 거예요. 옛날에 그 유명한 일본의 검객 미야모도 무사시가 주변시로 칼싸움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를 보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든가 날아오는 칼을 다 물리칠 수 있고 자기가 목표를 하는 목표도 뺄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릴 때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 앉아 있다가 여기 앉아 차를 마시다가 아, 이 스님 사진을 좀 찍어야 되겠다 해서 요 스님과 요 스님 사이로 천천히 이렇게 기어가듯이 가서 찍은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자세를 좀 높였죠. 이 사진과 똑같은 장소에서 찍혔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죠? 정확하게 파인더를 들이대고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면서 스님이 동작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연스럽게 표정도 좋잖아요. 이게 찍은 겁니다. 요 사진은 아까 드린 대로 스님께서 이제 법문하시는 사진. 그죠? 법문하시는 사진. 요 사진 보시죠. 사진 보시면 스님이 좌선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좌복이 삐뚤삐뚤삐뚤하면 제가 카메라를 세팅해놓고 삼각대나 이런 데 세팅해놓고 좀 돌아다니면서 좌복을 좀 정리를 합니다. 어차피 실제로 이 좌복들은 칼같이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스님들이 좌선하실 때는. 그죠? 그걸 하는 것을 연출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본래 어지러워 있는 것들을 움직여서 줄을 맞추면 연출이라고 할수 있는데 본래 깔끔하게 줄을 맞출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의지 그대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요런 줄을 좀 맞춰야지 그림이 됩니다. 이게 삐죽삐죽하면 그림이 잘안 돼요. 그럴 경우 여러분들도 가서 좌복에 줄을 맞추는 정도가 필요하겠죠. 이쪽 창 밖으로 들어오는 빛을 향해 있는 스님의 모습. 그죠? 일체의 라이트를 쓰지 않고 자연광만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요거는 이제 스님이 지하철을 타고 다른 데로 이동하시면서 오랜 친구가 왔다고 친구랑 같이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절에 오라 이러길래 내가 스님 지하철에서 타는 걸 내가 몇 카드 찍어야 될것 같다 했더니 타시자마자 자기가 보는 신문 영자 신문을 들고 신문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외국 스님이니까 영자 신문을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히 다정스럽게 웃고 있잖아요. 이거는 저한테 신경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이쁜 여학생이 있었는데 여학생하고 담소 나누는 중에 제가 찍었습니다. 이제 이 스님 사진을 찍으러 갔을 때 아무리 내공이 있는 스님이라도 카메라가 큰 카메라 뭐 그때 당시에 제가 F4 하는 카메라를 썼었거든요. 필름 카메라를. F4가 크잖아요. 그걸 이제 얼굴 바로 앞에 들이대고 찍으면 아무래도 거북스러우니까 똑딱이를 가지고 톡톡톡 찍는 척 하다가 스님이 약간 이게 저를 의식 안 하면 이제 F4를 꺼내서 촉촉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제 스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말이야. 내가 듣기로는 최고의 그 사진가라고 해서 뭐 소개받은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막 똑딱이로 사진을 찍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Why not? 아니 내가 똑딱이로 무슨 사진을 찍는지 당신이 뭔 상관이야? 응? 내가 사진 결과물만 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또 이제 이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사진 다 되면 자기 좀 보여달래. 내가 당신하고 계약했어? 출판사하고 계약했지. 내가 출판사로 보낼 테니까 그때 가서 보라고. 아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약간 젊을 때였기 때문에 뭐한 40대 초반, 30대 말 아마 4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그때 아직 혈기왕성하잖아요. 요즘 같으면 보여달라면 보여줬겠죠. 그죠? 또 봅시다.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이런 사진 찍을 때 거의 여기 뒤에서 사진을 찍죠. 그럼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의 뒤통수가 커지면서 앞으로 가면 작아지고 여기서 이렇게 반대로 작아지듯이 스님은 콩만하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 지금 스님이 지금 가리키는 게 칠판입니다. 칠판.
그래서 제가 실제는 칠판 뒤로 돌아가서, 칠판 뒤로 돌아가서 의자를 하나 놓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스님을 촬영한 거예요. 포커스는 스님한테 맞아 있고, 그죠? 여기는 다, 그때는 뭐 오토포커스라기보다는 다 수동으로 핀을 맞추면서 찍죠. 스님 얼굴에 핀을 맞추고, 스님의 동작을 보면서 슈팅을 하는 거죠. 한세 카트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진을 올라냈습니다. 네, 또 스님이 휴식하는 장면, 그죠? 부처님 사이에서 스님 자주 가시는 곳이래요. 여기서 이렇게 자주 앉아서 휴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마지막 사진, 네, 스님들이 휴식처. 네, 여러분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무슨 감 잡았습니까? 아, 감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잘 보세요. 다시 한번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업, 그죠? 버스트샷, 그죠? 그 다음에 웨스트샷. 웨스트 허리 맞습니까? 그 다음에 23mm로 툭 열고 찍었죠? 그죠? 그 역순 보면 아시겠죠? 클로즈업 했다가 웨스트샷 했다가 툭 열고 찍었어요. 또다시 클로즈업하고 전신 찍고 또툭 열죠. 클로즈업하고 엽니다. 그죠? 전체 사진 찍고 마지막으로 마치는 거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이 대단히 리드미컬하죠. 클로즈업 했다가 와이드로 툭 열고 찍었다가 스님을 편하게 찍었다가 또 클로즈업 했다가 그죠? 전신상을 찍었다가 와이드로 빵 이렇게 탁 열어서 찍잖아요. 제가 자세를 낮추고 찍는 거예요. 자세를 낮추고 완전히 클로즈업을 했다가 다시 강의할 때는 또 이렇게 열고 찍고. 이래서 여러분 보시면 사진이 와이드에서 광각 렌즈에서 망원, 준망원까지 들쑥날쑥하면서 계속 찍습니다. 그래서 되게 리듬이 있거든, 리듬감이. 그죠? 시각적 리듬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꼭 시각적 리듬감이 있어야만 한다 이건 아니에요. 시각적 리듬감이 필요한 사진은 시각적 리듬감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그죠? 또 똑같은 형태의 사진,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형태의 소재만 바뀌는 사진도 필요하죠. 그렇게 찍으려고 그러면 똑같은 패턴을 유지하고 찍어야 돼요. 그러나 인물 다큐멘터리, 특히 현각 스님의 만행 하바드에서 화계사까지 하는 이 사진은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찍었기 때문에 이 책이 일반 대중들에게, 독자들이 엄청나게 호응을 얻고, 저도 그 덕분에 또 생활비도 벌고 또 유명세도 떨치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혹시 다음 시간에는 이미지와 텍스트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미지라는 것은 여러분 잘또 사진 이미지 잘 아시죠? 그죠? 텍스트 하는 것은 문장입니다. 문장. 글이란 뜻이죠. 문서, 문자화되어 있는 것들. 거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저희가 카카오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카카오 채팅방에서 함께 사진 담론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참여를 합니다. 밑에 댓글란에다 제가 달아놓을 테니까 여러분 오시고, 또 하나는 올 연말에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쯤 친구에게 선물할 작품 또는 내 집에 걸고 싶은 작품을 프린트해서 전시하는 500사람을 모아서 500인전을 할 겁니다. 그것도 역시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오셔서 정보를 구하시면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7월부터는 제가 서울과 부산에서 강의를 하는데, 부산은 월요일날 오전 11시 반, 오후 7, 저녁 7시 반. 서울은 저녁 7시 반에 대한극장 뒤에 있는 비움 갤러리에서 강의를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에 오셔서 물어보시든지 하시면 저희들과 또 운영자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또 그러면 다음 시간 이미지와 텍스트 강의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